전속국 999극장 제53화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 첫 번째 이야기. 화정 씨, 여기에요. 예, 저희가 좀 늦었지. 저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정우야, 인사드리라. 엄마가 얘기한 아저씨. 선재 씨, 우리의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가 정우구나. 네. 엄마한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는 건 처음이네. 반갑다. 야, 진아야 뭐해.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진에서 본 김에 길어 억수로 예쁘게 생겼네 얘. 아줌마가 내 사진을 왜 봐요? 아, 그게 아빠가 지나 사진을 몇 번 보여주셨거든. 예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시던지. 저기 선재씨 말이 맞네 얘. 선재씨 닮아가 입매도 시원시원하고 코도 어떡하니. 그렇죠. 친구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저 엄마 닮았는데요? 코랑 입 다 엄마 닮았어요. 진아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사실 아줌마도 아빠 닮은 거 치고 너무 예쁘다 싶었어. 진아가 엄마를 닮은 거였구나. 엄마, 나 이제 가도 되지? 인사만 하고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먹고 가라. 아, 진짜. 이러면 내가 안 왔지. 애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그래, 정우야. 볼 일 있으면 가봐라. 아, 예. 이렇게 얼굴 봤으면 됐지. 저 밥은 다음에 같이 먹기로 하고 일 있으면 가봐도 된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각자 결혼에 실패한 선재 씨와 화정 씨. 화정 씨가 하는 식당에 단골 손님이었던 선재 씨는 서로의 속사정을 얘기하며 친해지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마침내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그냥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이진아, 너 자꾸 그럴 거야? 아까부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자리 무슨 자리인지 아빠가 충분히 설명했잖아. 한두 살 어린 듯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재 씨, 그만해. 낯설어가 그렇지요, 낯설어. 되게 착한 척 하시네. 이 녀석이,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 싫다고. 나 생각 싫다고. 저 녀석. 야, 이진아, 너 이리 와봐. 야, 이진아, 좀 참지. 왜 그래 화를 냅니까? 애들이 저러는 거 당연하고 충분히 예상한 일 아닙니까? 좀 참지.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버릇이. 저 녀석의 심성은 참 여리고 착한데 요즘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퉁초랑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사춘기에 새엄마까지 소개받으려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정우도 마찬가지고 괜히 우리 조차고 애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네. 저 그렇긴 한데 우리 진아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애엄마 진아 6살 때 갑자기 사고로 세상 떠나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애인데 투박한 아빠 손이 지금까지 커온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합치자는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나을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좋아하듯 아이들도 온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아한테는 엄마를, 정우한테는 아빠를. 그러면 그리 마음 먹은 거 애들 잘 다독여가 울타리 한번 잘 맹글어 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애들 맨부터 잘 어루만져 주시고. 예.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재 씨와 화정 씨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데요. 야, 임진목이. 아이, 조용히 하고. 오늘 너네 집 가도 되냐? 안 되는데. 오늘 모의고사 점수 오른 기념으로 가족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 모의고사. 야, 2점도 오른 거냐? 2점 오르기가 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 녀석아. 아이고, 하긴 뭐 네가 떨어지지 않은 게 어디냐. 에이. 야, 근데 너 이번에 점수 많이 올랐는데 집에서 잘했다고 파티 같은 건 안 해주냐? 파티는 무슨 파티. 우리 엄마 장사하잖아.
오늘도 뭐 12시는 넘어야 올 텐데. 정우야. 저기 저 아저씨가 너를 부르는 듯. 아니 저 정우야. 임정우. 너 부르잖아. 가. 안전벨트 매치? 예. 그럼 출발한다. 근데 아저씨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어쩐 일이긴. 그냥 같이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려고 왔지. 정우 고기 좋아한다며. 소고기 먹으러 갈까? 네. 정우야 이거 먹어봐. 지금 먹어야 돼. 네. 요즘 공부한다고 고생 많지? 이제 딱 1년 남았네. 이번에 시험 성적 많이 올랐다며? 그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한테 들었지. 그래서 요즘 엄마 기분이 엄청 좋아. 자, 이 머리 쓸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아, 예. 아저씨도 좀 드세요. 엄마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잘 못 챙겨준다고 늘 미안해. 그래서 오늘 아저씨가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고. 근데 두 분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만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엄마 좋아하세요? 야, 아이 이렇게 훅 들어오겠냐? 아이 참, 아이 그럼 좋아하지. 그러니까 니들하고 함께 살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럼 전 두 분 생각 따를게요. 정우야, 진짜지? 아저씨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아빠랑 일찍 헤어지시고 홀로 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살가운 아들도 아니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두 분 만나는 거 싫었는데 그건 제 욕심 같아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제가 무슨 권리로 엄마 행복을 뺏겠어요. 정우가 참 속이 깊구나. 그런 편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아이 진짜 시간 흘리고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겠어요? 아이, 한심도 이걸로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잘 모아뒀다 우리 애들 필요할 때 꼭 쓰입시다. 아이, 난 괜찮은데 화정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자, 우리 정우랑 진아도 콜라 한 잔씩 따르고 같이 건배할까? 그럴까? 이진아, 표정 좀 피지. 그래 진아야, 니는 웃는 게 훨씬 더 이쁘대. 아,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웃으라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또 말 자꾸 그렇게 할래? 아, 놔두세요. 그냥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렵게 살림을 합친 선재 씨와 화정 씨. 서로 낯설지만 조금씩 조금씩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데요. 정우야, 진아야, 엄마 가게 나간대. 진아는 냉장고에 반찬 있고 또 찌개도 해놨으니까 그 데워 먹고, 정우는 엄마가 보온 도시락 싸놨으니까 내 독수리한테 꼭 챙기고. 알았지? 아, 네. 되게 시끄럽네. 남이사 밥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진아야, 밥 안 먹으면 니만 손이 돼. 꼭 챙겨 먹으래. 진짜 짜증나. 선재 씨에게 마음을 연 정우와는 달리 화정 씨에게 여전히 차갑고 냉랭한 진아인데요. 며칠 후 식당에서 일하는 화정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이고,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진아 담임이에요. 예, 선생님이 어쩐 일로? 그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를 좀 오실 수 있을까요? 진아 일로 좀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찾아뵈야지요. 오늘 가면 되니까. 예, 오늘이요. 예, 그럼 4시 반. 예, 4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따 뵐게. 예. 언니, 어딜 4시 반까지 가요? 진아 담임 선생님인데 상의하기 이따 가시네. 아유, 근데 4시 반까지 어떻게 가? 저녁 장사 준비할 시간인데. 진아 아빠한테 가라고 하지. 아, 내한테 오락 하는 이유가 있겠지. 좀 미안한데 오늘 덕자 네 혼자 좀 준비해야겠다. 둘이서 하는 식당에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정우 때는 학교에서 전화도 한 번을 안 가던만. 덕자, 내 포도 갔다 올게. 아이고 이런. 그 길로 진아의 학교를 찾은 화정 씨. 3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저 앞에만 저분입니다. 저분, 감사합니다. 네.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아 엄마인데.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머님. 예. 저기
무슨 일로? 예, 그 진아가 요즘 부쩍 성적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어저께는 저 소지품 검사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가방에 순 화장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뭐 보시다시피 교복 치마를 너무 짧게 입어가지고 몇 번이나 좀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짧아져요. 집에서는 어때요, 진아가? 그게 참 그 사실 선생님. 네. 제가 진아 새 엄마입니다. 새 그렇습니까? 예, 예.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가 사실 진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없어요. 예. 앞으로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선생님, 진아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호되게 그냥 혼내주이소. 예. 혼날 때 됐으면 혼나야지. 예. 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예. 아이고, 예. 뭐 아무튼 저도 잘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머님도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예, 지금이 굉장히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나오던 화정 씨, 마침 복도를 지나던 진아와 딱 마주칩니다. 아이고야, 진아야. 아이씨. 누구예? 여기 웬일이에요?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하실까 왔다. 수업 다 끝났지? 엄마랑 같이 갈까? 아이씨. 누가 엄마래? 아줌마, 아줌마는 내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아줌마도 뭐야? 알잖아요. 한 번 아줌마는 영원한 아줌마. 아, 진아, 야, 가자. 진아야. 이분이 뭐야? 진아야. 그날 밤 웬일인지 평소보다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화정 씨가 진아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들어간대. 진아야, 앞으로 화장품 다 앞세. 아, 뭐야? 아줌마가 뭔데 내 화장품을 앞서고 난리야? 화장품, 학생이 뭐 이래 많이 필요하노? 그 가고 교복치마 어딨노? 갖고 온나? 아, 왜요? 교복치마 이거지? 뭐야? 아줌마가 뭔데 내 치마를 찢어? 치마 이래 짧게 입을 거면 입지 마라. 원하면 다시 길게 꾸며줄게. 짜증나. 네 학교에서도 이래 행동하나? 오늘 선생님이 극하시대. 진아, 네가 요즘 부쩍 꾸미는 데만 신경 쓰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 호되게 혼내달라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줌마, 내가 아줌마 딸 아니라고 이러는 거죠, 맞죠? 정우 오빠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맞다, 정우한테는 아니란다. 정우는 장사한다고. 여태까지 내가 학교 쫓아가 본 적도 없다. 나왔어요. 아빠! 진아 왜 그래? 어? 왜 그래? 엄마 보고 싶어.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 진짜 아줌마가 내 화장품, 내 교복치마,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아니, 이런... 진짜 딸이었으면 이렇게 써? 진짜 아니신데. 야... 됐어. 다 필요 없어. 아빠도 싫어. 야, 진아. 아니, 무슨 일이야? 내가 혼 좀 냈어, 얘. 그럴 만한 일 있어가. 아, 그럴 만한 일? 아, 그게 뭔데 얘가 저래? 무슨 일인데? 혼낼 만해서 혼냈으니까네. 당신은 그만 모른 척해. 아니, 뭔데 그러냐니까. 내가 진아 아빠야.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아, 진짜 당신 딸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뭐 그래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나 가게 좀 나갔다 올게요. 아니 이 시간에 가게는 또 왜? 갔다 올게요. 결혼 전에도 속마음 꽁꽁 닫아놓고 사람 속을 한 번씩 답답하게 하더니만. 마음대로. 늦은 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화정 씨. 마무리 못한 식당 일을 이제야 합니다. 생판 모르는 두 집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뭐 그게 뭐 식간이 되냐. 아이고, 이래 또 맞춰가는 건지. 맞춰가면 되는 건데 이래 또 눈물이 나고 지랄이고.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고. 아니, 독서실 갔다가 집에 가는데 가게 불이 켜있길래. 뭐 엄마 물었어? 야, 울게. 울었는데. 아니다. 왜 또 진아가 속상하게 했어? 아니.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프나? 라면 끼리 줄까? 아, 됐어. 난 컵라면 먹었어. 야야야야야야 니 뭐하노? 아 아슬아슬. 나 남 설거지 내가 마무리할게. 엄마는 좀 가서 앉아서 쉬어. 쉬고 있어. 됐다 마. 고3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설거지고. 너무 공부만 해서 그래. 공부만 해서. 아이고. 팔 운동도 할 겸 내가 할 테니까 그거 계셔. 그나저나 엄마 재혼한 거 후회 안 해? 후회? 글쎄 뭐 후회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은 든다. 가족이 되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래도 정훈이가 새아빠를 잘 받아줘가 엄마 맴이 안겨줘. 잘해주시잖아. 그리고 진아는 시간을 좀 더 줘. 그래야겠지. 시간 얘기를 해주겠지. 시간이.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와 진아 모두 대학생이 됐죠. 그리고 화정 씨에게도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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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언니 축하해. 축하. 아침부터 뭔 봉창이고. 옆에 철물점 사장님이 그러는데 우리 식당 이어 앞으로 도로가 하나 뭐, 생긴대. 도로? 곧 땅 보상 때문에 연락 올 거라는데 언니 그렇게 고생하더니 진짜 대박났네. 대박났어. 아, 그럼 우리 식당을 싹 밀고 도로가 들어선다는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 철물점 아저씨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땅 보상금이 장난 아니래. 아이고. 언니 진짜 축하해. 고생 끝에 진짜로 낙이 오나 봐. 그리고 정말로 해당 기관에서 보상 문제로 연락이 오고 화정 씨는 거액의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이야, 아니,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래도 그 작은 식당 하면서 정호 키우고 또 운 좋게 당신도 만나가 다시 가정도 꾸리고 참 추억이 그래. 많은 곳인데 막상 또 길이 들었으나 가니까는 좀 서운하네 얘. 아, 그래 그럴 거야. 그래도 한시름 났지 뭐. 정우 장가 보낼 일이 걱정이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은행 갔다 왔거든.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면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일이 딱 이렇게 되냐. 대출 안 받아도 되겠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둘이 같이 오네. 앞에서 만났어요. 정우야 앉아봐라. 예 아버지. 그 집 말이다. 예. 전셋집 말고 매매로 알아봐라. 매매요? 돈이 어딨어요? 그러게. 전셋집도 대출 받아야 된다면서 무슨 매매야? 그러게. 엄마 식당 앞에 길이 생긴단다. 어? 오늘 보상금의 확정고 오는 길인데 정우 집 한 채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 새 아파트 들어갈 돈은 못 대고 적당한 거 한번 알아봐. 극하고 내 모두한테 할 말이 있는데 보상금 일부는 기부할까 합니다. 네? 기부요? 기부요? 내도 힘들 때 여기저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내가 애써서 번 돈 치고는 좀 액수가 너무 크다. 이 돈은 사회에 기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당신도 그리 아세요. 그래. 난 당신 뜻에 따를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기부를. 우리가 강남 사는 부자도 아니고. 진아야 뭐 엄마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화정 씨. 그리고 그 사이 정우는 결혼을 하고 시간은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아에게도 이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죠. 아빠,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그래, 그래. 사람 걔한테라 듬직하이. 어떻게 그쪽 어른한테도 얘기는 한 거야? 응, 했대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서울 쪽에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아빠 엄마가 좀 보태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얼마나? 아 뭐 많이 주면 좋죠. 대출을 풀로 땡겨야 살까 말 거니까. 그럼 그냥 전세를 사는 게 어떻노? 네? 전세요? 그렇게 무리해서 집 사는 것보다 일단 전세를 알아보고. 아니 살아본 오빠는 집 척척 사주더니 나한텐 지금 전세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 네 저는 무리해서라도 집 사고 싶은데요. 아 진짜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 똑같은 자식이라면서 오빠는 집 사주고 그냥 말뿐이었던 아니, 거네. 그 뜻이 아니고. 아니 돈이 없으면 또 몰라. 기부할 돈은 있으면서 시집가는 딸 집 사줄 돈은 없다고? 그래요? 뭐 친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걸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 배 아파 나온 자식도 아닌데. 저 진아야. 왜? 내 말이 틀렸어? 아빠도 뭐 작은 땅이라도 하나 사주지 그랬어. 아 진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 진아야 그게 아니고. 아, 당신 요즘 기침이 잦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기침이 이런 정도 가지고 병원을 갑니까? 진아야. 결국 진아 씨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사는데요. 진아 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배스바 많이 묵게.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가까이 사는 데도 턱 못 보고 많이 바쁘제. 아 요즘 뭐 많이 바빠가지고요. 사람한테 혼자라도 좀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요. 왜 혼자서라도 좀 오지. 다른 집 딸들은 친정 못 와서. 그런가. 아무 나도 좀 바빴어. 아진아 이거 먹으래. 쪽밥 데쳐서 맛살 둘둘 만거니 참 좋아하지. 자 파김치도 아빠 좀 딱 맞게 익었다. 아예 맛있어 보여. 냄새. 네, 임신이었습니다. 화정 씨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해나르는데요. 우리 딸이 코다리 조림이 먹고 싶다겠지. 내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갖다 줘야지. 아이고, 우리 코딱이네 또. 아이고,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진짜. 아이고. 이 뭐고? 피아이가 나왔어. 당신 왜 그래? 그 피는 또 뭐고?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왔어 얘. 당장 언니 봐 병원 가게. 의사와의 면담을 앞두고 긴장한 두 사람. 왜 이제야 오셨을까요? 계속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사람 어디가 많이 안 좋습니까? 폐암이세요. 폐암이요? 제가 예.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양반도 담배를 안 피는데. 예. 저희 집에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예, 저희 집엔 담배 피는 사람이 예,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식당을 한 25년 넘게 했고, 예. 하다가 최근에는 그만뒀고. 어떤 식당이었죠? 예, 백반집이었습니다. 그럼 가스불 켜고 음식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렇지요. 가스불 앞에서 살았지. 그럼 그게 문제였겠네요. 어머니, 안타깝게도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세요. 예? 폐암 말기입니다. 예?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선 두 사람. 진아 아빠 부탁 하나 합시다. 애들한테 특히 진아한테는 얘기하지 마입시다. 지금 홀몸도 아닌데. 그래도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내 되면 다 내가 얘기할게. 지금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화정 씨와 선재 씨.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날씨 전해드릴게요. 오늘 새벽과 내일 아침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구나. 내일 눈이 많이 온다 카네. 아이고 울긴 와 울어요. 누가 죽었나. 그만 들어가 잡시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더니 피곤하네. 아이고.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진아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습니다. 아이고 쓸어도 금방 쌓일 뿐에.
해피라면 와도 오늘 같은 날 오고 난리고. 오늘 우리 집에 산부인과 가는 날인데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아, 자기야 조심해. 조심 나가 좀. 이게 뭐야? 어머, 누가 길을 다 쓸어놨네? 그러게? 아,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차인데까지 이게 무슨, 야, 깨끗하게 쓸어놨네. 잠깐만. 장모님이시다. 어머니, 지금 병원 가려고요. 집에 잠깐 들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엄마 뭐래? 반찬 새로 하셨다고 갖다 놓으신데 눈길 조심해서 병원 갔다 오라고 그러시네. 아, 진짜 우리 장모님 같은 분 없으셔. 매일매일 새 반찬 해다 주시지 뭐. 그깟 반찬? 솔직히 나 하나도 안 고마워. 뭐야? 집 살 때 돈 보태달라고 할 때는 쌩 모른 척하더니 반찬만 해다 주면 다야? 반찬값 그거 얼마나 든다고. 이렇게 표가 난다니까. 친하더라고 대하는 게. 왜 그래? 아이고, 반찬이 그대로네. 그래, 진아가 중학생 때부터 한번 먹은 반찬은 잘 입에 안 댔지. 앞으로는 종류를 더 많이 맹글어줘야 되겠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불 빨래를 좀 해줘야 될 낀데. 아이고, 가스나가 빨래해서 볕을 빳빳하게 말려주면 그거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거 못해준다. 아이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리고 몇 달 뒤. 엄마. 여보. 엄마. 미안하대. 당신이 뭐가 미안해? 우리 정우 잘 좀. 엄마. 엄마. 좋아야.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딸 미역국은 내끼리 주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 이 사람아, 가스불 앞에서 종일 이래서 이 지경이 됐는데 또 미역국 끓일 생각을 해.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 딸. 진아야, 이쁜 딸 건강하게 잘 낳아. 오래오래 살다가 아주 나중에 또 만나자. 그때 엄마가 미역국 꼭 끼리 주고. 엄마! 그렇게 화정씨가 하늘나라로 가고 그로부터 석 달 뒤 진아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맘마 줄게, 맘마 줄게. 아유, 걔 엄마가 지금 맘마 타잖아.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아니, 배가 고프면 저렇게 자지러지게 온다? 근데 아빠 왜? 일하러 가는 길인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자, 이거 봐라. 이게 뭔데요? 보면 알아. 그럼 아빠 간다. 아이고, 우리 손녀딸 모레 100일날 만나요. 네, 아빠 가세요. 뭐지? 아이고, 우리에게 맘마부터 먹자, 맘마부터 먹자. 아기에게 분유를 주며 가방을 열어보는 진아.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통장과 화정 씨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딸 진아야,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지. 오빠만 집해주고 진아 너는 모른 척한다고 많이 서운했을 기다. 그때 보상금 받은 거 딱 3분의 1로 나눴다. 3억은 네 오빠 집 얻는데 보태주고 3억은 약속한 대로 기부하고 나머지 3억은 진아 네 몫으로 남겨둔 기다. 집 사는데 바로 보태주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 인생 힘든 것도 모르고 내 딸이는 젊어서 고생 좀 해보고 진짜 어려울 때 보태주고 싶어가 그래 좀 미뤄뒀던 긴데 괜히 우리 딸 마음만 아프게 하고 엄마 많이 미안하대.
이제 얼라도 태어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을 낀데 이 돈으로 대출금 갚으래. 우리 손녀딸 100일 선물 할미가 확실해 줬대. 그 가고 진아야, 엄마는 우리 진아랑 한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대. 내 배 아파서 나은 건 아니지만은 진아 네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이래 애린 걸 보니 진짜 니는 내 딸 맞다. 알았지? 사랑하는 내 딸, 우리 딸.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어. 내 엄마보다,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 미안해. 엄마. 출연 해설 진아 남편, 화정의 아들 정우역의 배칠수, 화정역의 박희진, 선재역의 이원찬, 여의사 진아역의 김주리, 초민이 1일 연속극 9595 극장 제53화 사랑이라는 이유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9595 극장은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